저는 전기도, TV도, 자동차도 없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외지로 식당 일을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혼자 있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먹는 거, 입는 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구멍나고 버린 외투를 물려받아 입은 적도 있고요. 학교 다닐 때 각종 준비물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준비해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고 저는 문제아가 되어봤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물려입은 교복, 물려입은 옷, 물려입은 책, 어디서 주워온 책, 물려받은 자전거, 저는 온전히 제 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세상에 다 나만큼 이상은 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전히 오늘 밥을 굶고 내일 끼니를 걱정하고 공과금을 걱정하고 병원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지금 힘든 거? 물론 힘들죠. 고통스럽죠.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럽고 친구가 원망스럽고. 근데 그래서 뭐야? 그래서 어떡하라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앉아있으면 결국 내 시간만 지나가고 내 삶만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히 혼자가 되셔야 돼요. 그 어떤 외부 유혹에도 흔들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더불어 금융 공부를 하세요. 투자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단단해지면 내 주변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새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